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때가 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보는데 제가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어쩌면 천국은 배고프지 않는 것이다. 천국 가면은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뿐 아니고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뭘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나 또 어린아이들과 잡치면 뭐 적어도 2만 명은 넘으시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여있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냐면 2만 명이 채 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예루살렘 인구 전부가 모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도 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도 같이 껴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많은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을 식사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했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 이 정도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묻는 말에 예수님 본 뜻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시 그 돈의 그 1데나리온은 아주 젊고 힘센 노동자가 하루 종일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한 돈입니다. 그 돈이 당시에 제자들한테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 5천명씩이나 먹을 수 있는 또 2만 명씩 되는 물건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난감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아, 여기 자기 듣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찾으시니까 대답합니다. 여기 어떤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갖고는 뭐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옳다 하시고 그대로 갖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 예수님 이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와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적의 원인은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나왔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읍사리언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이스라엘 그 갈릴바에서 많이 잡히는데 그 잡으면 제일 좋은 고기, 싱싱한 고기는 부잣집에다 갖다 팝니다. 싱싱하고 크니까. 근데 그 잡다 보면 좀 작고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상품 가치 없는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소금에 절여갖고 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팝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은
부잣집 아이 사람들이 먹는 큰 고기 익투스가 아니고 바로 읍살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집은 부잣집 아이가 아니고 어떤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아이가 우리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아마 가면은 배고플 테니까 도시락으로 떡 다섯 덩어리 조그만 거 하고 이 선교 먹는 가난한 집의 이 물고기 읍살에 있는 이 절인 소금에 절인 이 물고기 오래된 그 고기 두 마리를 줬을 겁니다. 비록 이 가난한 음식이었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천국을 차지하는 대가는 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가치는 X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부요 부자에게도 전부라는 겁니다. 100%를 바치게 될 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0%를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왜 과부가 두 랫돈을 바쳤는데 그것을 더 귀하다 그랬습니까? 부자가 많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바쳤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이 과부에게는 그 두 랫돈이 전 재산이었고 그 부자에게는 그 많은 액수지만 그것이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천국의 가치란 것은 어느 사람에게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라 하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어변료 같은 이런 그 주님의 이적을 생각할 때마다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철학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아버지가 목사였고 또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베드로 내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철학받아 내가 신학부 옮기니까 자기도 신학을 할까. 그러면 자기 3대째 목사 되는 거니까 해서 왔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아이고 자기니까 안 맞겠다 해서 도로 철학부로 가서 철학 교수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친구하고 가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적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는 절대 부정합니다. 아이고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늘 비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논문에 보면 특히 그 복음서 비판 이래갖고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늘 비판하면서 분석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명한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건 한 우리가 졸업하고 그건 15년인가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그 독일 부목사가 그 교회 집회로 갔다가 그 친구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친구가 지금 병에 걸려서 그 스위스로 요양 갔는데 거기에 그 담당한 특별한 병동이 있어서 갔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냐 했더니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의사로는 한 석 달 정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리 내려갔는데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자신만만하고 하던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 도도했고 자신감 있고 또 건강도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찾아가는 이 친구가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 놀라갖고는 반가워서 저를 불러서 제 손을 잡거나 그럽니다. 그러더니 옆에 가족들, 다른 사람들 다 내보는 등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름도 많이 얻고 명의도 얻었는데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의사 말로는 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참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죠. 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부정하고 하늘나라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 기도할 수도 없고 해서 가만히 서 있었으면 앉아 있었더니 근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쥐더니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알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1년만 더 살 수 없겠는가? 석 달, 살아야 잘 살아 석 달인데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뭔가 내가 제대로 바르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석 달은 짧다는 거예요. 그런지 한참 말은 막혔습니다. 저도 뭐라고 그래요. 자네 전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수십 권이 되는데 다 전부 천국 갈건 관계없는 일이었고 또 자신도 그렇게 알았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인생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우상이다. 그런 논문을 쓸 정도로 그런 아주 반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틀으니까 똑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한 10여분 둘이 끌려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하고 기도하자 뭐 찬성도 다 하겠는데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땅도 묻는 겁니다. 이 법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줄까? 이때는 제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래 봐 안 되겠나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제 양심도 그렇지 않고 또 그 친구도 그걸 바라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좋겠는가? 아 물론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자네 얘기는 내가 그대로 믿네. 그래. 그래서 제가 마음을 탁 맡겼습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모르긴 몰라도 내 생각으로는 자네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네. 절대로.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 굳어집니다. 그러더니 얼굴 부엌 속에 그래 맞아. 난 결코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천국을 이때까지 부정했는데 이때까지 50이대로 천국을 부인했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 나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한 번 더 찾아오셨겠는가. 그래 내가 여기 며칠 머물 테니까 내일 한 번 내더 오겠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갔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마침 문 앞에 있다가 죄송한 짓더니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부탁한다 하나 할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제 남편 좀 위로해주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기도를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그렇죠. 부인이 그렇게 사정하니까 딱합니다.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면전에서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글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하고 나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내가 먼저 말 끝내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 꼼꼼히 생각났는데 자네 말이 틀림없이 맞다. 내가 지난 날을 딱 돌이켜서 생각해보건데 단 1%도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한 일을 지난 일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받아준데도 부끄러워서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자네 말이 원래 그러면서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숨을 푹 쉬는 것이 뭔가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또 말은 못하겠어요. 가만히 또 있었어요. 한 30분이 지나도 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런 방문이 참 처음이에요. 또 앞으로 또 없으라고 보겠지만은 참 딱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가 또 물어요.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또 물읍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걷듯이 잡으려는 듯이 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마귀에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네. 내 생각은 하나님 마귀는 사랑하지 않네.
근데 그 사람 그래요. 그게 옳은 말이네. 아무도 나보고 그 말 하지 않지만은 자네 말이 정말 옳네. 확실하네. 사실 내가 마귀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가. 내 아버지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든 난데. 내가 마귀인데. 그래, 그럴 거네. 그런 눈물을 쭉 흘려요. 그, 저도 그, 뭐, 할 수 없었죠. 나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인 논문을 쓰고, 어떤 성경적인 논문을 쓰면 비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때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해지려면 사실 상상 못 했거든요. 그런 한참으로 제가 도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올 수 있겠는가. 그 내일 저녁에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일 한 번만 더 만나주게. 네, 그 다음날 갔습니다. 아니, 그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그 잠을 못 잤는가. 오늘 제가 나 이거 다니하고 잠깐 있다가 나한테 떠나야 되겠는데, 잠을 못 잤는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잠을 못 잤네. 그러냐. 그래서 그때 그 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자네가 와서 장례식을 좀, 장례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랬죠. 난 지금 가면 언제 또 몇 달 후에 올지, 뭐 몇 년 후에 올지 모르니까 내가 그걸 작정을 못 하겠네. 그럼, 그때 그럽니다. 그러면 자네가 하나, 설교문 하나 좀 적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한테다가 그걸 줘서 그렇게 읽어만 달라고 하겠네. 난 자네가 써준 설교문을 듣고 싶네. 글쎄, 나도 할 말이 없네.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이 아들 천국 갑니다 하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그거네. 내가 어젯밤 자꾸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과연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네. 도저히 나는 천국에 한 해한테 감히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처음으로, 정말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이라도 가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의 뜻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그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은 자기도 지옥 가는 것을 인정했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못 쓰겠네 했더니 사실이네. 자기가 요언을 썼다는 겁니다. 어제 밤새가 쓰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쓴 논문이나 책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또 내 책을 인해서 박살기도 받고 한 사람들도 고쳐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들었다면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내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었다. 사람이 진리를 잘못 선택할 때 이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아라. 이건 회의라기보다도 내가 자책한 거네. 내가 감히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너무 지나친 죄를 졌는데. 난 그때 그 친구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아는데, 이 친구는 너무 지나친 죄를 지면은 그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썼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일생 동안 천국 갈 준비 충분히 됐습니다.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같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히 제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겠나이다. 그렇게 울면서 지옥 가는 것을 자인한 그런 신세가 됩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나의 일생 동안 그것이 30년이었건 50년이건 100년이었건 그게 문제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아니 말로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니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자보다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훌륭하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에서 세례보다 더 훌륭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역사한 일보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 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했을 때 비로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인가? 내가 이 일을 결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접받을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아 저런 이적이야 그저 옛날에 있었겠지 지금도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을 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마을에서 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같이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아, 1년 지나니까 세례도 받고 조금 지나서 집사도 임명되고 아주 잘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병 걸릴 거고 병 걸리거나 우리도 병 걸릴 테니까 그 나가지 마라. 야단합니다.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내 신앙을 너희가 간섭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건 내 마음이다. 난 하겠다. 온 가족이 이제 부인도 데리고 애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극복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돼지를 키웠는데 그 집에 돼지가 5마리 모돈이 있었습니다. 그 모돈이란 말은 그 새끼를 빼는 말입니다. 그 새끼가 다 이제 금방 이제 며칠 후면 새끼 날 정도로 이제 그 만삭이 된 그 모돈 5마리를 이제 밖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이제 새끼 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가만히 갑자기 뭐 놀랐는지 이 돼지 5마리가 뛰어가고 그 옆집 이웃집에 그 채소밭에 가서 다 그냥 뭉개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채소밭 주인이 바로 이웃집 사람인데 오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당신 물어내라 손해배상 안 하거든요. 아 물론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그럼 어떻게 해줄까 채소값 얼마 이게 10분인 값이랑 해서 얼마 해서 붙여서 주면 되겠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돼지 5마리가 그걸 했으니까 이 5마리 다 날 달라는 거예요. 새끼 되고 그 새끼 한 마리에 15마리 최소한 15마리 내지 많으면 18마리 나는 새끼입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5마리면 100마리 가까이 되는 그 돼지인데 그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 이럴 수가 있냐니까 동네사람 불러서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 동네사람도 갔더니 이 친구 미워하다가 잘 됐다 해서 아 그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꼼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날 찾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웃집에서 채소가 조금 먹고 몇 평 정도 이렇게 흐물어뜨렸는데 아 돼지 5마리 다 내놨는데 이거 다 갈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 여기 당신 집사인데 말이야 성경도 안 배웠냐고 아 이거 달라면 잘 줘야지 어떡하냐고 그 주라고 그때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해서 아 너무하고 안 가가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갖고 싸우고 가는 게 아니라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하려면 안 믿는 거지 그냥 말씀대로 내가 볼 때는 그냥 줘야 되겠다고 달라는 거. 근데 저는 내 말을 믿고는 아주 또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가져가라. 뭐 설마 우리 굶어 죽겠냐. 그 전 재산 같은 거죠. 몽땅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사람을, 자기 백성을 굶지 않게 하고 또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참으시오. 인내가 제일 좋은 성령 열매니까 이때 성령 체험하시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곤란하지만 이제 제가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하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고. 이웃 집에서는 돼지 새끼 나서 좋다 그럽니다. 한 얼마나 그 축복을 받았는 돼지였는지, 물론 전 잘 키워서 새끼를 되었으니까 한 마리 18마리 났습니다. 그건 100마리 가까이 됩니다. 모동까지 합치면. 뭐 다 튼튼한 돼지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며칠 전만 해도 내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키우던 황소, 큰 황소 3마리가 뛰어넘어와서 이 집 밭을 다 뭉겨버렸습니다. 사실 돼지값은 한 마리에 그저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소 한 마리는 그때 400만원 이렇게 했다고. 엄청난 비상가죠. 아, 황소 3마리 갑자기 피워서 그냥 뭉겨나니까 손해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이 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있는 사람 손해 보기 안 합니다. 이제 황소 3마리 얻었습니다. 이거 뭐, 이 팔면 1000만원 넘는데, 이건 뭐, 그저 돼지가 문제입니까? 응? 그 돼지 새끼야, 뭐, 만원도 안 하고, 응? 뭐든 뭐, 10몇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뭐, 100배를 얻었다고. 역시 그저, 어? 씨를 뿌리면 뭐, 50배, 60배, 100배가 안 되는,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볼 때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손해는 끼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해서 배상해야지 그 세 마리 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양심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 했더니 아니 그건 그렇지만 저 사람 한 대로 저 사람 한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는 거라고. 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만 하고 용서가 없다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용서하잖아요. 한번 미워한 사람 그대로 꽁 해서만 계속 보기만 해도 말은 그저 웃으면서 하지만은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냥 다 돌려주는 게 용서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사람이 곤란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그랬죠. 위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또 그 소가 또 뛰어넘어오지도 않으면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이 돌려주면 그러면서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돌아갔습니다. 와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났네. 세 마리 다 받아도 한 마리만 주고 두 마리만 받아도 좋겠는데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고 오더니 사람이 됐어. 나 예수 믿는 덕에 자네 복 받았네. 그 세 마리 도로 다 가져가게. 받을 거 없네. 그 몇 푼 된다고 뭐 채수가 몇 푼 이렇게 뭉그려 놓은 거 그 뭐 중요하지 않네. 이 사람 깜짝 놀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생각지도 않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양심 없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비겁습니다. 부인하고 아무리 인해도 야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겠는가? 응? 저걸 어떻게 줘야 되겠는가? 소 세 마리 그래도 돌아왔는데 자기 같았으면 세 손에 다 뺏었을 건데 근데 저 사람 뚝딱이 저렇게 되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뭔가 병신하니까 뭔가 달라도 아마 도사가 아니면 병신이 둘 중 하나겠지. 그렇게 하지 말하게 됩니다. 그 생각도 못하고 이 사람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안 합니다. 그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도 못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용서해줬으니까 자도 전에 이 사람이 자기 밖에 뭉개지고 용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돼지를 도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근데 이제는 저는 모든 다섯 마리 갖고 와서 6개월 동안 새끼 내야하고 100마리 되는 새끼를 다 먹여서 큰 돼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100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는 이 사람 뭔가 아 이거 자네 건데 그랬어요. 아 나 건 없네. 나는 모든 다섯 마리밖에 새끼 된 모든 다섯 마리 없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야 자네 모두에서 난 이 손데 내가 맡아 잠깐 맡아도 내가 자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받아주게. 아 나는 못 받는다고. 이거 내가 100마리 받으려면 내가 그럼 다섯 마리 모두면 받겠다니까 아니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받치는 겁니다. 가시라고. 그래 너 양심이 안정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 많이 봅니다. 응? 장사인데도 손해보고 뭐 하는 거 손해본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짝 접어두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이긴다고 하면서 살짝 접어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 적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건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안티란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적이란 말, 대적한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대신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게 적 그리스도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을 떠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 전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 대신해서 용서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많은 은혜 그 사랑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 때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월 14일 월요일 새벽 집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나 쾌와 같은 식물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박고 뛰어다니는 움직이는 동물들은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향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머리를 위로 향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옛날
많은 교부들 중에는 사람의 육족 자체가 하늘 형상이라고까지 반응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을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두 발로 땅을 딛고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수직으로 선 우리 인간의 자세는 인간의 독창한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주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과 거기에 대처할 믿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들고 하는 말은 우리들 자신들의 인격을 곱게 써서 지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육적인 조건들을 나눠보면 다른 동물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고 또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네 발 가진 사자나 또 황소 같은 그러한 동물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100m 몇초 뛴다고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말이나 새처럼 그렇게 빠르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들이 아무리 보약을 먹고 음식을 잘 먹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이 학이나 거북 같은 짐승의 그 수명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머리를 들고 곳곳이 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리 고귀한 인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격이란 말은 간단히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자기 결정의 능력이나 그 결정을 지키는 의지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이란 말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어원의 뜻은 옛날에 고대 시절에 무대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문이란 뜻입니다. 이 페르소나, 그것이 변해서 인격이란 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옛날에는 연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가면을 쓰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 역을 한다면 천사의 가면을 쓰고, 또 악인의 역을 할 때는 악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래서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거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인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사명감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한 행동 자세를 가르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을 하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한 여학생이 저기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이제 교수실에 와서 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서양 학생들은 상당히 대담합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학생은 제 앞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손만 비비고 만지락만지락 하면서 한 10분, 20분이라도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말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제 3학기째 들어가는,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 학생입니다. 이제 나이가 겨우 20살이 정도 될 그런 아주 아이였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학기 정강 때 그 대학에서는 이 학기가 끝나고 정강하게 되면 이렇게 학생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즐겁게 놉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학생하고 어떻게 눈이 맞았어. 서로가 마음이 통한다 싶어서 몇 시간 지내다가 그만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깨보니까 남학생은 없어지고 조그만 쪽지를 하면서 놨더래요.
너도 이제 우리 에이즈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고민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학생이 에이즈 감염자였던 것입니다. 그 여학생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사였고 아버지는 교수였습니다. 부모가 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형제도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자기가 혼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엄청난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잠깐 실수 같지만 그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허물이 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해서 정말 공격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온갖 유혹과 공격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보낸 자만이 곱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께서 주신 인격을 잘 지켜서 곳곳이 서서 머리를 들고 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전국에 기쁨과 순수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조용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지난 날이, 그것이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50년이건 70년이건 가에, 과연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머리를 곧곧이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기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의 결단을 촉진하는 말씀입니다. 이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에 동화돼서 거기에 몰두해서 여념이 없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단을 취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서 추리고 헐벗고 고생고생하다가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이 탕자가 타락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세나 한탄하고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하고 있었다면 이 탕자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타락한 그 자리에서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와중에서 툭툭 자리를 펴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향해 왔기 때문에 다시금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인격을 하는 것은 자기 결정의 능력이나 그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그랬던 방향으로 가면은 악인 뒤에 망하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선인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결단을 한다 해도 때를 얻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단도 그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결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강서에서 보면 이 철을 만들 때 계속 때립니다.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진고를 때릴 때 비로소 그 새덩어리가 좋은 새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단도 놓치지 않고 그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생활에서도 정말 선을 위해서 결정할 때는 일어서서 속히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사랑의 역사를 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참 마음이 왔을 때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게 되면
그 결단의 시비를 놓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대결단을 내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창립할 때는 교회 두 지도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의 기사를 보면 이 두 사도의 관찰과 결단이 그 뚜렷한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실체가 없다 하고 소리치며 나오는 막달라 말의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도는 동시에 같이 뛰어서 열심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달했지만 입구에 서서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온 베드로는 무조건 무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관찰력이 강한 요한과 결단력이 강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언덕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고기잡이를 지시해 줍니다. 먼 거리에 있는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소리치면서 외친 분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릇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언덕을 향해 달려간 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의 관찰과 결단이 잘 조화되어서 초대교회를 훌륭하게 지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머리를 들고 사람과 시대를 관찰하고 때의 징조를 잘 파고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짧은 시일 내에 그 일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생활 자체가 일상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의 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병들겠지? 그때쯤 병들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기 하나를 걸리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걸리게 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왔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왔다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아무 징조도 없을 때 툭 진찰해보니까 큰 병이다. 그렇게 됩니다. 어떤 38살 난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자입니다. 5남매를 둔 분입니다. 아들, 딸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정도라 했으면 거의 다 애들이 다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손도 오그라지고 몸이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나병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필 그 많은 병 중에서 이 병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병이 걸리면은 그래도 나가서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있고 온 집안 식구들이 걱정하고 위해 줄 수 있는데 이 병은 이제 집안 식구가 절연해야 되고 사회에서 소외돼야 되고 일생을 혼자서 정말 병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때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언제 떠나야 됩니다. 벌써 남편도 알고 큰아이들도 알게 됐습니다. 다들 그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그와 같은 병이 든다고 하니까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들 외면합니다. 친구가. 남편도 빨리 나가줬으면 나간 안 가나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니까 그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병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문둥병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이혼이 대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야 됩니다. 네 머리가 큰 네 아이들은 빨리 우리 어머니 없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지막 밤을 보내야 된다. 내일 새벽에 먼저 떠나야 됩니다. 제 막내 아들이 6살 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형들 눈치도 이상하고 아버지 눈치도 이상해서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면서 내가 내일 좀 멀리 떠나서 오래 있다 올 것이다. 내가 몸이 좀 아파서 휴양, 요양을 해야 되니까 너를 얼마나 못 볼 테니까
뭐 아빠 말 듣고 형님 말 듣고 다 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몇 살 먹은 아이가 나도 엄마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고. 난 아직 학교도 안 가니까 엄마 따라가서 엄마 다 안 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 따라갈게. 근데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다. 아 그래도 난 갈 수 있다고. 나 아직 학교 안 가니까 나는 가도 된다. 이번에는 형들은 다 학교 가니까 엄마 따라 못 가지만 난 꼭 엄마 따라 갈게. 그래도 이제 날리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자 때 실로 자기 팔에다 실을 메고 엄마 발에다 실을 메고는 그렇게 잡니다. 새벽에 일찍 간다니까 일어날 때 자기도 깨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실을 끊고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따라와서 배웅하고 그 안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골목을 자랐었는데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는 그 엄마를 찾아옵니다. 엉엉 울면서 찾아 나옵니다. 몰래 골목길에 숨어서 봤습니다. 두리번 두리번서 엄마 엄마 소리치면서 합니다. 엄마 나도 가서 엄마 병 교환해 줄게. 엄마 옆에 서서 엄마가 병 잘 낫게 기도할게 하면서 소리치면서 온 골목을 비키며 헤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인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비참한 이별도 있습니다. 이별이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옛날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별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없는 주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머리를 들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지키고 시대를 관찰해서 결과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을 안내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일을 다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체험에서나 인간 역사를 통한 세상 사회는 성공한 일이 오히려 실패로 끝나고 실패가 성공으로 전환위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을 다하고 하나님을 안구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농부가 밭에 있었지만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구원과 멸망이란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같이 둘에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었지만 대려감을 당한 편은 마음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항상 안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내가 가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정결한 모습으로 늘 주님을 안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하지만 또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간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걸려도 참 비참한데 이 둘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이 썩어가는 동시에 지나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작이 돼서 쓰러지니까 어깨 다치고 팔 다치고 그냥 머리 깨지고 뭐 불편했어야 됩니다. 한 번에 이분이 불을 지피다가 그 불 아궁이에 그냥 발작이 일어나서 그냥 얼굴이 팍 쓰러지는 바람에 온 얼굴이 가뜩이나 찌그러진 그 얼굴이 불에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흉치고서 제가 그 눈을 붙들고 손을 잡고 참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원망치 않습니다.
이까지 싸면 없어질 육신, 뭐 그게 중요합니까? 발작해서 넘어져서 불에 타서든 찌그러지든 문득병이 걸려서 썩어서 없어지든 이게 조금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잠시만 해도 하늘 날아가는 그 소망을 잊어버릴까? 발작하는 순간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썩어 없어질 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정말 꼭 지켜야 될 하늘나라 소망은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실수하고 피처럼 서로 반복해서 범죄한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고 느낄 때는 즉 주의 재림이나 우리의 생명의 최후가 왔다고 느낄 그때 수변이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나라를 안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 자신을 그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아무리 욕심 부르더라도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명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을 날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과연 그런 때가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곳곳에 서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욕심을 버리고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 자복하면서 주여 지금이라도 죄송하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들이 머리 들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생활 살면서도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서로 반복하며 실수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종날에 관한 그 예언을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항상 순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정말 자신있게 똑똑하게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령들 그 마음속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사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모하면서 마지막 날을 대처할 때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에게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보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까지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온 교회가 합심하며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꼿꼿한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를 안모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